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성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주로 이 D850이라는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 아마추어나 프로분들은 너무 잘 사용을 하겠지만, 저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사진을 좋아하는 아빠 사진가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떤 느낌의 카메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D850을 이용해서 저희 사랑하는 딸 유나를 사진을 찍었을 때이 카메라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즈와 세팅 방법을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보통 광각의 1635 렌즈와 24-70 렌즈, 그다음에 70-200, 그다음에 단렌즈인 24mm와 85mm를 이용해서 주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F 세팅 같은 경우는 AFC 모드에 3D 트래킹과 얼굴 인식 모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주로 찍고 있고요. 연산은 CH 하이 모드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측광 같은 경우는 전체 측광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로우로 주로 촬영을 많이 하고요. XQD 메모리나 CF 익스프레스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는 로우에 JPG 파일 모드를 이용해서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팅은 뭐이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와 비슷한 촬영을 세팅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먼저 제가 D850을 이용해서 이 DSLR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이 사진을 찍는 이유를 간단하게 피드백을 해드리자면, 미러리스도 많이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좀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니콘 같은 경우는 D700을 시작으로 해서 D700, D3, 그 다음에 D800, D810, D850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을 해봤고,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A7M2, 그 다음에 A7R2, 그 다음에 A7M3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사진 찍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DSLR 카메라의 파인더와 그다음 블랙아웃, 그 다음에 전반적인 뭐 구동 속도, 반응 이런 것들이 사진에는 조금 더 적합하다고 아직까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DSL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게와 전체적인 좀 기동성 부분은 미러리스가 확실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 카메라를 쓰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지금부터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주로 어떤 사진을 찍는지, 그리고 이 사진을 찍었을 때이 카메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앉아있는 저희 딸을 볼 수가 있는데, 감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게 ISO 1000에 200mm 2.8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굉장히 좀 그냥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인데도 불구하고 안부 쪽의 디테일과 명부 쪽의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D850을 쓰면서 사실 실내에서 워낙 고해상도의 고화수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노이즈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센서가 좀 많이 개선이 되면서 노이즈가 좀 적게 저 고감도인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좀 적게 끼는 모습들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부 부분과 명부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참고로 JPG로 다 보정이 끝나서 이제 핸들링이 끝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사진들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얼굴 쪽에 햇빛이 들어오면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 안부 쪽은 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개조 부분이 고감도에서도 조금 잘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D800 같은 경우는 이런 실내에서 좀 광량이 부족한 부분들에서 니콘 계열 카메라들이 조금 시체 색감이라고 해서 색감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D850으로 넘어오면서
색감에 대한 개선이 조금 많이 돼서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정확해진 느낌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감도 실내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예쁜 피부톤을 유지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ISO 1250으로 찍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있는 이 하이라이트 쪽 개조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얼굴 쪽에 비치는 빛의 광량의 차이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부 쪽 개조도 굉장히 좋고 안부 쪽 개조도 물론 좋기 때문에 그냥 어둡게 찍히든 밝게 찍히든 사진을 컨트롤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굴 인식이 DSLR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D850이 최초로 지금 얼굴 인식 최초는 아닌가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오토포커스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운전하다 잠깐 정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굳이 파인더를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미러리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19년도에 지금 찍은 사진들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지 않고 사진을 찍는 것도 되게 낯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D8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외 상태에서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이 카메라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초저감도인 ISO 64가 지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밝은 렌즈 뭐 1.4나 1.2개월의 렌즈를 썼을 때에도 광량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되고요. 특히 역광인 상황에서 이렇게 안부가 어둡게 나온 사진들을 좀 복원하는 느낌들인데 IS 64에서 이런 사진들을 복원했을 때 이런 개조의 느낌들이 정말 좋아서 저는 이 카메라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고화소의 카메라일수록 핸드블러에 취약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이즈에 좀 취약하다라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기술이 워낙 발달했고 특히 D850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점을 잘 극복해내서 초고해상도의 카메라이지만 아웃도어로 그리고 인도어로 사용하기 좀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이제 이 850으로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이 사진인데 명부 쪽의 표현이 지금 보면은 다 날라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밝기가 조금 오버돼서 찍혔었어요. 밝기가 좀 오버돼서 찍혀서 전체적으로 인물이 좀 밝게 다 날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밝게 찍힌 사진들도 복원해내는 능력들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밝게 날아간 인물 쪽 개조들을 살려내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사하고 밝게 사진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용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가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사진을 컨트롤 해냈을 때 굉장히 복원력이 좋고 표현력이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이쪽에 보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니콘의 이제 D700이나 D3 계열들 이런 부분들이 싹 날아가서 표현이 아예 안 되거나 밝게 날아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거의 노출이 오버된 상태에서도 명부 쪽 개조가 날아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도 약간 HDR 효과를 주는 것처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 동시에 살려냈지만 굉장히 선명하고 개조가 좋은 이미지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화소스가 굉장히 좋다는 장점은 크롭에서의 좀 장점 그리고 디테일이 좀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을 때 디테일 부분도 많이 살려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촬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피드백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DSLR에서 고해상도의 카메라들이 실내 촬영의 단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핸드블러 약간 얘기했듯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셔터 스피드가 좀 확보가 안 됐을 때
핸드 블러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도 또 혹은 셔터가 올라가는 순간에도 진동에 의해서 약간의 블러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800-810 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 D850 같은 경우는 블러 부분이 조금 적게 발생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니콘에서도 셔터 부분을 좀 개선을 많이 해서 진동 부분을 좀 많이 잡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진도 보게 되면은 24mm에 ISO 720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 125초로 볼 수 있는데 전혀 블러감 없이 깨끗하게 이미지를 찍어낼 수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5초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DSLR로 촬영했을 때 로우 앵글이나 하이 앵글 사용을 하면 파인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운의 위지에서 사진을 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로우 앵글이나 하이 앵글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는 라이브 뷰로 터치를 해서 에이프를 잡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미러리스만큼은 아니지만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 촬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셔터를 실내에서 확보해서 사진을 찍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고 얼굴 인식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인물 사진 찍었을 때 보통 제가 A7 M3나 R2를 사용했을 때 얼굴 인식이 너무 잘 돼서 좀 놀라운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D850 같은 경우도 3D 트래킹으로 어느 정도 포커싱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얼굴을 굉장히 잘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파인더로 얼굴을 인식시켜 놓고 초점을 고정해 놓고 사진 찍게 되면 좀 자유롭게 무빙을 하면서 사진 찍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이 센 상황에서 이 카메라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표정이 좀 되게 재밌어요. 전체적으로 얼굴 쪽에 광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음에도 눈을 못 뜰 정도로 들어갔음에 불구하고 하이라이트 쪽이 하나도 날아가지 않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D850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진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드리면서 가장 제가 만족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 피드백을 드리자면 예전에 DSLR 카메라는 역광인 상황이나 사광인 상황에 빛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 워블링이 생기면서 초점을 잘 못 잡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D850을 써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AF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초점을 좀 잘 잡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이런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움직이는 아이의 사진을 찍을 때 빛이 이렇게 반대쪽에 있으면 계속 초점을 못 잡아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3D 트래킹으로 인물에다가 AF를 고정시켜 놓고 그냥 지나가면서 셔터를 찍었을 때 이런 사진들 순간순간 촬영해서 잡아내는 사진들을 좋은 사진들을 좀 많이 찍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피드백을 더 드리자면 이제 이 카메라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손떨림 방지가 바디에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광각을 쓰든 표준 줌을 쓰든 망원을 쓰든 손떨림 방지가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바디 자체에 손떨림 방지가 적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셔터 스피드가 적당히 확보가 안 되면 블러나 사진이 좀 흔들리는 사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인증샷 D850으로 실제로 사진 찍고 있다는 인증샷이고요. 전반적으로 아이 사진 사실 찍을 때 이 카메라로 불만을 느낀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실력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뽐뿌나 이런 기변의 의욕이 전혀 없어요. 너무 만족해서 쓰고 있고 사진 실력을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지 퀄리티나 만족감 굉장히 좀 좋은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안부 부분을 살려내지 않는 사진이고 얘는 안부를 좀 살려낸 사진인데 보통 이렇게 찍힌 사진들이 안부와 명부 둘 다 살아날 수 있는 사진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핸들링이 너무 쉬워서 사실 사진을 찍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기동성이라든가 반응 속도라든가 조작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너무 좋고요. 어느 정도의 방진망습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부담감이 없는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DSLR 중에서 이렇게 뛰어오는 아이들을 여유 있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는 사실 뭐 이제 OD 마크 4나 이제 OD 중에서도 상급 카메라 그리고 1DX, D5 계열 이런 카메라들인 것 같은데 니콘이 DSLR 쪽에서는 A4 워낙 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뛰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을 때 뛰면서 연사로 여유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 사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빛에 대한 느낌의 표현이 개조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아웃도어에서 이렇게 쉽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아, 이 사진 보니까 제가 단점이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4천만 화소고 굉장히 센서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최신에 나오는 단렌즈들이 아니면 사실 주변부나 전체적으로 센서 성능을 좀 못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2479 VR이라던가 70-200FL이라던가 이런 렌즈들이 아니면 구형의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화질을 좀 못 받쳐주는 느낌들을 좀 받는 게 또 단점일 것 같네요. 화소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겪는 것 같고요. 여유 있게 그래서 아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아이 사진을 찍는다면 사실 더 이상 좋은 카메라를 쓰는 것도 사치겠죠. 그래서 야외에서 굉장히 고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이 카메라의 최강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지금 D850의 사용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D850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서 들어오는 강한 빛에 아이가 등을 쥐고 앉아 있을 때 야외의 느낌과 실내에 앉아있는 아이의 느낌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살릴 수 있다는 게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감도의 사진, ISO 1600 이상의 사진을 찍었을 때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굉장히 높은 화소수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적고 사진이 예쁘고 따뜻하게 나온다는 게 이 카메라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실내에 약간 옐로우 등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인물이 좀 따뜻하게 표현되는 느낌도 좀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살아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D850을 사용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 아이 사진을 제가 간단하게 공유를 했는데 제가 영상과 사진에서 사실 구분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는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은 DSLR로 사진을 찍었을 때 미러리스보다 조금 더 반응 속도나 조작감 그리고 사진을 파인더로 봤을 때 그 넓은 파인더로 사진을 보면서 찍는 그 재미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미러리스도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이제 DSLR이 더 이상 미러리스를 못 쫓아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M3를 사용을 했을 때 와 미러리스 너무 좋아졌다 더 이상 좋아질까라고 했는데 이미 뭐 R4나 그 다음에 S3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더 미러리스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DSLR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피드백들에 대한 그냥 간단한 사용감에 있는 장점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직도 무슨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가 잘 나온 아이폰 너무 잘 나오잖아요. 요새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사진이 이렇게 잘 나오는 시대에 무슨 아직까지 DSLR 쓰냐 너무 아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DSLR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D850을 이용해서 가족사진을 통해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간단하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정이었습니다.